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몇째 하늘로? 셋째 하늘.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저보고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죠.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누구도 몰랐다고? 사도 바울도 몰랐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예, 네, 이거를 뭐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설명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체험을 못 해봐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 이 얘기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얘기인데 하여튼 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가 봤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인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체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예를 들어서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이거 좀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리도, 요만한 거리나 아무리 먼 거리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리처럼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상당히 유치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뭘 잘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살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하면. 왜?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은 그거는 지옥행이다. 그 맞는 말일까요? 틀렸을까요? 저도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기 사람 뛰어내렸다. 근데 20층에서 땅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2초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나. 그러면 1.2초 동안에 인간의 생각이 바뀔까요? 저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스키를 타러 갔어요. 이제 우리 그 뉴스타트 센터가 한 40분 만에 스키장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산으로 쫙 올라가면 이제 길이 고물고물고물하고 이제 상당히 길도 험하고 그래요. 이제 저녁밥 먹고 출발해서 가서 이제 가면 6시 정도 되죠. 그러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스키를 타고, 밤에 가면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복잡하지도 않고 또 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제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낮에, 날씨가 좀 따뜻했을 때, 눈 왔던데, 눈이 이제 얼어서 있는데, 그게 조금씩 녹아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쫙 덮어요. 그러다가, 거기 해필이면, 물이 조금 덮여 있다가, 그때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거기 그냥 살짝 얼어요. 종이장처럼. 그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보이지가 뭐예요? 않아요. 그래서 그 얼음을 미국 사람들은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블랙 아이스. 왜? 아스팔트 색깔이 새까만데 물이 투명하니까 거기가 그냥 살짝 얼어붙어요.
그럼 거기에 한번 걸리면 휙 미끄러져요. 아, 거기에 걸린 것 같아요. 차가 그냥 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휙 돌아요. 가지고 이제 막 은근길에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핸들을 막 사람한테 안 돼. 통제 불능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차가 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천천히 돌아. 천천히. 예. 네.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영화에 나오잖아. 영화에. 예? 영화에. 예. 그 젊은 사랑하는 애인들이 다 신나게 그 뚜껑 없는 차 타고 참 기분 좋게 달리다가 앞에서 다가오는 너예요. 추락하고 그냥 꽝 박았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순식간이야. 그런데 영화에서 표현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에게는 어때요? 예, 유리창이 팍 깨져가지고 유리창 파편이 어떻게? 팍 폭발 안 하고 뭐예요? 유리 깨진 그 파편들이 이제 머리가 탁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경도 이렇게 날아가고, 예, 네. 모든 게 슬로우 모션, 그렇죠? 본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죠? 본인에. 전 그거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가 360도로 돌아버린 것 같아요. 도는데 한 한 90도는 휙 돌다가 90도부터 나머지 이제 270도는 천천히 돌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확 돌았는데 저에게는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이제는 죽었구나. 참 어쩌다가 이 블랙 아이스를 미끄러졌을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두 딸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막내 아들도 오늘 같이 죽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형이 이쪽 편으로 떨어지면 절벽인데, 절벽에 떨어지면 옷감 가다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중상을 입겠지. 그렇게 되면 또 헬리콥터가 와서 구원해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애들 엄마는 이제 한국 가고 없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래서 중상을 입고, 그럼 병원에 입원하겠지. 그러면 애 엄마가 병원에 찾아와 보기나 할까?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아들 보러는 올 것 같아.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생각들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없으면 뉴 스타트에 의사가 부족한데, 내일부터 내가 할 강의를 누가 할까?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있자, 정신 좀 차리자. 내가 무슨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생각만 하고 있을까? 정신 차리자. 그래서 자, 지금이 기도할 때야.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눈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게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진짜 죽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죽어도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죠 뭐. 죽는데 저는 오늘 죽기 싫거든요. 저는 보니까 뉴 스타트 이게 너무 재밌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더 배우고 더 깨닫고 해서 뉴 스타트를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떤 수를 썼든지 오늘 좀 안 죽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기도를 했어. 아마 그렇게 한 시간을 총합하면 한 20분 한 것 같아. 제가 느끼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 기도를 딱 끝내고 아멘 했는데 퍽 하는 거예요. 차가 퍽 어떻게 처박힌 것 같아. 예. 네. 저는 놀랬죠. 그 우리 아들 옆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그 이쪽에는 절벽이고 이쪽에는 이제 이쪽은 낭떠러지고 이쪽은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눈을 꽉 쌓는 거야, 절벽에. 그 눈 쌓아놓은 데 제 차가 확 옆으로 가서 박힌 거야. 그 우리 아들 탄 그쪽으로 옆으로 푹, 차 반이 걸로 푹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눈 치우는 큰 트럭이 오더라고. 와, 하고 오더니, 오,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이제, 이제 달아매가지고, 와, 끌어내니까 차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동 탁, 그러니까, 멍! 그래서 집에 왔어. 이런 현상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물리학 공부를 깊이 해보면,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한 시간이 뭐예요? 아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원리라 그래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도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 그 에너지 때문에 로켓트가 막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린다, 달자. 그러면 그 로켓에 타서 한 시간하고 지구상에서 한 시간하고는 같지 않다 이거야. 그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강력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내가 한 시간이라고 느낀 시간은 지구상에서는 열흘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로켓을 타고 1년을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나는 1년 어치밖에 안 늙었는데 지구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10년이 지났더래요. 그런 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이거는 막대한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바깥에 있을 때하고 시간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져. 예. 요즘은 공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텔레트랜스포트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만 순식간에 어디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스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어.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뭐 세계 최고의 마술사죠. 이 친구는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샌프란시스코 그게 바다 한가운데 알카트라즈라는 조그만 섬인데 그게 아주 옛날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열쇠, 자물쇠를 채우고, 그 감옥 안에 다 포승으로 해서 다 묶어 놓는데, 이제 무대를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에 무대를 꾸며놨어. 그래서 알카트라즈 감옥에다가 이 마술사를 집어넣어놨는데, 팡! 하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시내 무대 위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고, 감옥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예? 네? 속임수. 속임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에너지가 이거는 물리적 에너지를 압도하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 그 속도에도 그렇게 시간이 변할 수 있거늘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면 물리적 에너지는 지배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영적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공중에 떠요. 공중에 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중부상현상, 영어로 하면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영적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즉, 뭐예요?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를 지배해. 뇌파를 바꿔버려.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에너지의 지로 말미암아 내 뇌파가 바뀌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차원은
이 물리적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위대한 영적 에너지,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의학적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지식 차원이나 인간의 기술 차원으로는 어쩔 수 뭐예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적 차원,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게 뉴 스타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시간 팽창, time di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물리학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물리학적으로 관찰해서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옆에서 보기에는 1.2초 만에 땅에 떨어져서 즉사했다. 그러면 그 1.2초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10분, 20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분, 20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했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어떤 순간일까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을 때, 죽기 직전에 인간은 가장 무엇의 갈증을 느껴요? 생명의 갈증. 자, 죽는다. 나는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도 안 믿던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탁 뛰어내렸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팽창시켜 주며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성령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던 사람이 아 역시 하나님이 계셨군요. 오늘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아마 잘 나갈 때, 보통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꼭 같은 말을 해도 거부당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꼭 와 있을 거다 그랬는 사람이 안 보이고 저 자식은 절대로 지옥 갈 거다고 한 사람이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깨달았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자다가 잠시 꿈 한번 꾸고 생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꿈 한번 꾸고 생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는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 그렇다면, 막 그동안 막 살다가 죽을 때, 믿는다 하자. 뭐, 그랬대요. 하여튼 하나님은 뭐가 없으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심보가 문제죠. 그 과연 그런 심보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보일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저는 차 안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잠시 동안 내가 차 밖으로 뭐예요?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차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저 홈페이지에도 누가 이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썼는데 또 이상구 박사가 모르겠다는 건 좀 쪽팔리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모르겠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세금을 대신 걷어서 그러니까 자국민을 착취하고 그리고 치부하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천추의 한이 맺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 세리가.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세리 같은 저런 놈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낸다. 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했어요. 너 같은 놈들은 아예 로마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은 이제 뭐 전과자니 이런, 상당히 악질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면 교회는 못 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교회 가기가 싫어. 왜? 교회 갔다 하면 뭐예요? 앉아서 설교 들어보면 무슨 설교요? 우리 같은 놈은 가망 없다는 설교니까. 그리고 천국 갈라 하거든 뭐예요?
돈도 잘 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은 데는 그때는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에는 나갈 생각도 없어, 이 사람들, 물론. 그러나 예수님만 나타났다. 그러면 이 심지어 이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 얘기 들으러 가는 거야. 근데 몇 명이 갔다고요? 모든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야. 왜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듣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 얘기는 가서 듣고 싶을까? 참, 네.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어? 무조건적이니까. 그걸 알아야지. 네. 보통 교회 가서는 못 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서 듣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누구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도 예수님 얘기 듣고 변했다고요? 예? 백부장, 그래, 조안이, 여러분, 조안이는 암도 안 걸려가지고, 이 성경을요, 제가 설명하면 아주 핵심을 탁탁 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안이 나중에, 응? 뭐 중학생 보고 겸손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귀엽게 봐줘야지, 그렇죠? 응, 귀엽게 봐줘야지. 응. 자, 그래서 여기만 봐도, 이 누가복음 15장 1절만 봐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은 가만 없어.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악질들도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들으러 오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 없어. 우리는 뭐, 이제 지옥행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착하게 살고 싶을까? 더 악하게 살고 싶을까? 그러니까 막가판이죠. 우리는 희망 없어요. 막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악질들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더 가깝겠어? 예, 세리와 죄인들로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특히 이제 세리들은 잘 살아요. 왜?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착취하고 이래서 치부한 게 많거든. 그 막 어떤 세리들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다고.
그럼 예수님이 가서 뭐요? 먹었죠.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런 세리 또는 죄인들, 정과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그럼 너희도 더러워져서 천국 가기에 지장이다.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 예수를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같이 먹어? 음식까지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군지렁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하나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격을 뭐예요?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적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아,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같은 장에서 잃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여기 이런 양의 비유다가 이제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뭐요 당자 이야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그 당자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당자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잃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당자를 잃었어요? 아니요. 당자지가 뭐예요? 토꼈어. 아빠가 잃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이제 큰 형이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니까 큰 형이, 이 새끼가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냐 말이야. 그래서 이 큰 형은 철저히 무선적인 조건적이에요. 이런 놈은 쪽하네. 이게 집안 망신시켰는데 말이야. 우리 가문에 말이야. 똥치를 한 놈인데. 이게 돌아왔다고. 이 도망간 놈 아니야. 도망간 놈. 아버지 재산 타가지고. 이런 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들이야. 조건적 아들이야. 이 조건적 아들에게 아버지가 호소합니다.
뭐라고 써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뭐예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언제 아버지가 잃었어? 그 놈의 새끼가 토끼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게? 예,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내가 도망을 가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잃었다고 하는 분이다며. 박수.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아, 이놈의 자식은 토끼였다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러지. 내가 잃었다고 돌아오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토끼여도 그 인간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잃었다고 표현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잃어버린 양. 그러면 잃어버린 양도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토끼였을까? 그 의문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호주에 멜번이라는 그 멋있는 도시입니다. 호주에 그 시드니는 좀 항구는 멋있어도 도시 자체는 그렇게 별로예요. 그런데 멜번은 그 영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옛날에 거기를 수도로 했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멋있게 지었어요. 이제 멜번에 가니까 그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거기 살아요. 옛날에 호주에서는 이민을 안 받았거든요. 이민 누구만 받았어? 백인들만 받았어. 하얀 사람들만 받았어. 그 이제 폴란드가 공산화돼가지고 하도 못 사니까 그 폴란드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그 백인만 받았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민을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폴란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 호주 사람들은 잘 못 살아. 호주 사람들은 그냥 딩가딩가 뭐 그걸 뭐 다 뭐 사회 보장제도 워낙 돼 있고 뭐 돈 악착같이 안 벌어도 된다는 생각 편안하게 살지 뭐 이제 호주 사람.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인들은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여기 호주 와 보니까 막 너무 너무 좋거든 풍부한 막 그런데도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도 폴란드 교회 가면 건물도 멋있어. 아시겠죠? 호주인 교회 가면 학구방 같아. 그런데 이제 저 폴란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묵는 집이 폴란드에 오신 원로 목사님 집이야.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뭐 15살인가 16살 때 독일이 들어와가지고 폴란드를 이제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폴란드 뭐 15, 16, 뭐 다 끌고 왔대요. 전쟁터에. 끌고 가서 뭐 했다고? 총알받이 했다고? 맨 최전선에 가서 이제 처음에 따다다다다다다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썰어서 죽는 최전선 라인에서. 그 뭐 감은 그 뭐 뻔할 뻔짜야. 독일 애들은 좀 뒤편에 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 편도 좀 뭐예요? 죽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폴란드 이제 소년들이 다 희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가면 죽으니까 도망갔대. 산속으로 도망갔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폴란드 근처 그쪽에 산세가 아주 험해요. 그래가지고 굶고 해가지고 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산 속에 어느 목장이 나온 거야. 양떼들이 거기에 취직했대. 그래서 밥만 얻어 먹고 양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양치기를 하면서 양치기를 했다. 그러길래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 아, 그러면 양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양 얘기라면 양에 대해서 내가 자기가 양 박사래. 이제 그거를 한 7년을 했대요. 양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냐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도망갔는데도 잃었다고 여기 기록을 했는데 양이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그랬더니 이야 그 참 놀라운 생각이라는 거죠. 양들은 도망을 안 간대요. 도망. 양들은 겁이 많고 어리버리하고 어디 가면 길을 못 찾아요. 개들 뭐 이런 게 길 잘 찾아오잖아요. 어떤 때 뭐 개 차 태워 가다가 떨어뜨려놔도 막 수십 킬로를 뭐 찾아오고. 그런데 양들은 그런 게 없대. 그런 게 없대. 그리고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목자들만 죽어나 사나 뭐예요? 쫄쫄쫄 따라 댕기는데.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처럼 없대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꼴통들이 한두 마리씩 나온대. 요 꼴통들은 이 자식들은 중구난방이래. 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 버섯. 버섯을 참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양들이 이제 풀 뜯어먹고, 좀 쉬게 하면, 버섯 냄새가 저기서 나면, 양들이 전부 그쪽으로 콜대고, 버섯 냄새를 그렇게 즐긴대. 그러지만은 양들은 목동이 그 버섯 있는 데로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안 간대. 그런데 꼴통은 간대요. 꼴통.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수 없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꼴통놈이 뭐예요? 도껴서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토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다 이거야. 그건 분명히 잃어버린 놈은 도망간 놈이라 이거야. 그런데 성경은 목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목자가 그 양을 잃으면이라고 기록했단 말이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목자로서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런데 그 토끼 놈들이 자꾸 토끼인데요. 자꾸 토끼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목자가 가서 찾아온대요. 근데 이게 토끼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게? 못 찾으면 어떻게 돼? 늑대밥이 돼버리는 거야. 늑대밥이 돼. 버섯 몇 개 따먹고 늑대한테 잡혀서 죽어. 그래서 목자들이 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토끼놈도 찾는 것이 목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리나 이 죄인들은 그런 꼴통 양 토끼 놈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그 잃어버린 자가 무슨 자요? 토끼 놈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해. 네. 토끼 놈들 찾아서 찾아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토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 중에는 착한 양들이라고. 응? 우리 조안이 양처럼 착하지. 착한 양들.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 놈들도 착한 99마리는 뭐예요? 따로 들여두고 그 토끼 놈들이 더 불쌍하다 이게야.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목자님이야. 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성경은 이 구석구석에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반짝이는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숨겨져 있다. 이거를 찾아냈을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나오게 돼 있고 그거는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얘기고 엔돌핀 유전자 켜졌으면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쳤다면 암세포는 지금 죽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석구석.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 왜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막 이 생명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예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곁에 서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꼴통이 토끼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실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시는 분이야? 진실을 말해. 그분의 사랑을 표시해. 하나를 잃으면 아, 나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탁 보면 또 이 재밌는 말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제가 목자면요, 이상구가 목자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함 않습니다. 이상구 목자는 어떻게 하게? 찾도록이 아니고 대충 찾도록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라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상구 목자는 대충. 그 다음에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충 찾아. 뭐라 그러면서 찾아봐? 신경질 내면서. 아, 이 새끼 꼴통 같은 거 또 토끼였어. 아, 이 자식 안 보이네, 이거. 안 찾아다녀요. 에이, 아, 나 머리가 더 중요해. 그 새끼 늑대밥이 되든지. 왜? 찾아오면 또 토끼일 테니까, 이놈 새끼. 저기, 우리, 이쁜 꼴통 새끼가 한 마리 있는 모양이야. 저렇게 너무너무 재밌어, 하나님이. 그렇죠.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는 어떻게 찾아다녀요? 아, 이게 안 보이네. 어디 갔으면나 이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 있네, 여기. 이 꼴통이 여기 있네. 그래서 막 찾아댕기다가 뭐예요? 4시간을 찾아댕기다가 드디어 자식을 발견한 거예요. 양의 한 짓은 뭐밖에 없어요? 매해 한 것밖에 없어요. 그 꼴통을 찾아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하고? 또 찾은 적. 자, 이 목자가 4시간을 헤매 드디어 찾았어. 이상구 목자는 어떻게 해가? 이 새끼 죽고 싶어, 이놈 새끼 아니면 4시간 배고파 죽겠어 이 새끼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또 찾은 즉 여기 있었구나 네가. 이 새끼 진짜 찾아. 너무너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넌 막 너무 먹었냐? 다친 데 없냐? 다 살피고 자식이 막 비탈길 댕기는 걸 피곤하다고 어떻게 하고요? 어깨 탁 메고 어깨 특별대우. 착한 놈들은 어깨 안 태우는데 꼴통만 태워. 아시겠다. 네.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토끼인 양을 찾아노라.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이런 양을 찾았다. 토끼였다는 것은 불문에 붙여
정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토꼈다 그러면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품에 안기는 이 죄인들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나쁜 죄를 저지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이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품에 안겼다 하면 결코 정죄함이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네.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토끼 놈이 토끼 놈을 안 돌아와도 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찾아가서 구원한다. 찾아갔을 때, 자, 매 소리만 내면 돼. 그래서, 네, 매 하면 돼. 매라는 말은 뭐예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고,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